2. 아? 30분. 30분이네요. 아, 맞네. 근데 한 명이 더 나왔어요. 답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컴퓨터를 우리가 깎아먹게 한 명이 틀려요.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에? 화면이 왜 이래? 아, 늘 전체 화면에 놨구나. 그래서 요거부터 먼저 공부하면 되겠죠? 예. 그래서 숙제가 뭐였냐면 만화 속에 뭐 쭉 읽어보는 거죠. 쭉 읽어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빨간색도 있고 초록색 글씨도 있고 이런데 무슨 씬인지 생각해보라 라는 숙제였죠. 무슨 씬인지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미리 체크 풀어보라 라는 거였는데요. 그럼 숙제 검사하기 위해서 스케리 무슨 씬인 것 같아요? 이름씨다. 어떤 씨다? 이름씨라고 얘기하는 친구도 있고 어떤 씨라고 얘기하는 친구도 있다. 오케이, 스케어리 뜻이 뭐예요? 두려운, 무서운, 무시무시한 뭐 이런 뜻이죠. 그러면 무슨 씨겠어요? 그렇죠, 어떤 씨네. 그렇죠, 빨간색. 그러면 빨간색 블랙, 블랙도 빨간색이네. 블랙버즈 할 때 블랙, 블랙 무슨 씨예요? 그러니까 뜻은 검은이죠. 그렇죠? 무슨 씨죠? 어떤 씨죠? 어떤 새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어떤 새들, 어떤 새들 이러고 있네요. 그 다음에 또 빨간색 보면은 여기에 This chicken is very delicious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delicious 무슨 씨겠어요? 그렇죠. 맛있는이니까 또 어떤 씨네요. 빨간색을 보니까 전부 어떤 씨네. 그니까. 그 다음에 초록색 보겠습니다. I really hate the clouds 얘기하고 있죠. Really. Really. 무슨 씨겠어요? 어떤 씨다. 또. 어떤 씨라고 얘기한 친구도 있고 또 무슨 씨인 것 같아? 숙제가 그거 무슨 씨인지 생각하는 거 어때요? 이렇게 뭐를 잘못했는데? 그러니까 숙제 뜻을 있잖아요. 계층까지 아닌데 그렇게 진지하게 안 했지. 아, 진지하게 안 했다. 아니, 그렇게 제대로 안 하고 그렇게 계층까지 안 했다. 아, 그럼 무슨 얘기 하려는지는 알겠어. 헷갈려가지고 제가. I really hate the cloud. 지민이 생각은 어떠시다? 승빈이 생각은? 어찌시다? Really 뜻이 뭐예요? 매우, 뭐 정말로, 진짜로 이런 뜻이죠? 매우, 정말로, 진짜로, 매우, 정말로 진짜로 이런 뜻인데, 자, 저 여러분들이 무슨 씬인지 찾는 방법은 매우라는 말이 들어가는 우리말을 한번 생각해 보면 돼. 매우. 정말로 매우라는 말이 들어가는 우리말 하나 해보자. 만약 오늘이 영하 20도였어. 그러면 오늘은 날씨가 기온이 매우 춥다 그러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정말로란 말로도 한번 만들어 볼까. 정말로. 그렇죠. 정말로라는 말이 들어가는 우리말 하나 만들어 볼까? 나는 너를 나는 너를 그렇죠. 난 너를 정말로 좋아한다 이런 말 할 수 있겠네. 그렇죠? 그럼 진짜로란 말이 들어가는 것도 하나 여기다 써보자. 오늘은 날씨가 매우 춥다. 나는 너를 정말로 좋아해. 뭐 진짜로가 들어가는 우리말 잘 모르죠. 진짜로. 그쵸? 예를 들어서 뭐 엄마가 만들어주신 뭐 엄마가 해주신 미역국이 있다 치자. 엄마가 만들어주신 미역국은 엄마의 미역국은 진짜로 맛없다. 그럴 수 있겠죠. 그쵸? 매우, 정말로, 진짜 여기 들어있어요. 그러면 얘가 하는 말은 오늘은 날씨가 매우 춥대지.
그렇죠. 어떤 추워요? 어찌 추워요? 어찌 춥다고? 어찌 춥다고? 매우 춥죠. 그렇죠. 나는 너를 어떤 좋아해? 어찌 좋아해? 어찌 좋아한다고? 어찌 좋아한다고? 정말로 좋아해. 그러니까 엄마의 미역국은 어떤 맛없어? 어찌 맛없어? 어찌 맛없다고? 어찌 맛없다? 진짜로 맛이 없대요. 그러면 really는 이런 뜻을 갖고 있으니까 무슨 시예요? 그렇죠. 어찌 시네요. I really hate the cloud. 난 어찌 hate한다? really하게 hate한대요. 그럼 이번에는 또 초록색으로 있는 very 보겠습니다. This chicken is very delicious가 무슨 뜻인지 선생님이 굳이 해석을 안 해도 여러분 다 알 거야. 그렇지? 그렇죠? 그러면 이 치킨은 매우 맛있다 이러겠죠. 그럼 어떤 맛있어? 어찌 맛있어? 그렇죠. very는 무슨 시예요? 어찌 시예요?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부분 리딩 버디 2-6이었습니다. 2-5에서는 뭐 이런 거 딴 거 배웠고 2-6에서는 무슨 시하고 무슨 시야. 여기에 보면 그래머라고 써있죠. 그래머. 그래머가 뭐냐 하면 문법이라는 뜻인데요. 뭐 문법이라는 것은 말의 규칙을 가르쳐주는 부분입니다. 말의 규칙. 그 중에서도 2-6에서는 어떤 시하고 어찌 시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주고 싶은가 봐요. 됐습니까? 자, 그럼 보겠습니다. The lion doesn't look scary가 무슨 뜻이, 전체적으로 무슨 뜻인지는 대충 알겠죠. 그쵸? The lion doesn't look scary가 뭔 뜻이에요? 그 사자는 무서워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벌써 하나도 안 무서워 보인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쵸? The lion doesn't look scary. 그 사자는 무서워 보이지 않아.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쵸?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얘기할 건 뭐냐. 어떤 씨가 하는 일, 어떤 씨가 하는 일과, 그 다음에 어찌 씨가 하는 일도 설명할 건데, 어떤 씨가 하는 일은 몇 가지가 있다는 설명할 거냐면,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전에 어떤 씨가 하는 일 두 가지는 사실 들어본 적이 있어요. 오케이. 어떤 씨가 하는 첫 번째 역할은, 뭐 더하기 뭐 하면? 그렇죠. 비 더하기 어떤 씨 하면 무슨 뜻이 된다? 그렇죠. 하다시 어떻다가 된다는 거 이미 배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녀석은 이 스케어리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씨가 하는 역할은 뭐냐. 어떤은 뭘 꾸며줄 수 있다. 이름 씨를 꾸며줄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씨가 하는 역할은 몇 가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어떤은 어떻다가 되거나 또는 모덩어리 만든다. 어떤 것. 그러니까 이거를 명사 이름씨를 꾸며주는 역할이랍니다. 이름씨를 꾸며줄 수도 있고 하다씨가 될 수 있다. 어떤씨가 하는 역할은 몇 가지, 어떤씨가 할 수 있는 일은 몇 가지인데?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가 있고 하다씨 덩어리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뭘 만들 수 있다? 어떤 것을 만들 수도 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스케어리는 하다씨가 된 건지 아니면 어떤이 꾸민 이름씨를 꾸며주는 건지 그걸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the lion doesn't look scary의 뜻이 그 사자는 무서워 보이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 사자는 무서워 보이지 않는다 라는 말은 무슨 말하고 거의 똑같냐. 그 사자는 무섭지 않다 하고 똑같죠. 그쵸? 그 사자가 무서워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이나 그 사자는 무섭지 않다라는 말이나 다른 얘기하는 겁니까? 똑같은 얘기하는 겁니까? 똑같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doesn't look은 뭐로 바꿔 쓰면 되냐? The lion isn't scary 하고 뜻이 얼만큼 다르다? 요만큼 다르다. 그렇습니까? The lion isn't scary 하면 뭐예요? 그 사자는 무섭지 않다 이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스케어리는 뭐랑 합쳐져서 비동사랑 합쳐져서 그래서 몇 번째 일을 하고 있다. 첫 번째 어떻다를 만들고 있습니다. 어떤 시가 하다시를 되고 있습니다. 어떤 시가 하는 첫 번째 역할은 어떻다를 만들 수 있다. 그렇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블랙도 어떤 시죠? 그렇죠? 그럼 이 블랙이 하는 역할은 블랙 뒤에 birds가 있죠. 그렇죠? 그럼 black birds가 무슨 뜻이 됐습니까? 그렇죠? 어떤 새들? 검은 새들. 그러니까 이 어떤 시는 1번 역할이 아니고 뭐다? 그렇죠? 무슨 시를 꾸며준다?
그렇죠. 이름 씨를 꾸며주는 역할. 어떤 새들? 검은 새들. 됐습니까? 자, 그럼 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delicious는 1번의 역할인지 2번의 역할인지 있습니다. 자, this chicken is very delicious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쪽은 very는 지금 얘가 무슨 역할을 하는데 생각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잠깐 빼고 this chicken is delicious. 뭔 뜻이에요? 이 닭은 맛있다죠? 그럼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이 delicious가 하는 역할은? 그렇죠. 1번이죠. 그렇죠? 그래서 무슨 시 되고 있다? 어떤 시가? 하다시 라고 있죠. 어떤? 맛있는. 어떻다? 맛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시는 몇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다? 두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비동사랑 앞에서 하다시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어떤 것의 동어도 만들기도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무슨 씨가 하는 역할을 살펴볼 차례입니까? 어찌 씨가 하는 역할이죠. 자, 어찌 씨가 하는 역할은, 어찌 씨는 무슨 씨 빼고 다 꾸며주느냐? 이름 씨 빼고 나머지를 모두, 나머지 씨들을 모두 다 뭐 해준다? 꾸며준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 있겠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 이름 씨 빼고 나머지는 다 꾸며준다. 이름 씨 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씨, 무슨 씨가 있나요? 이름 씨, 어떤 씨, 어찌 씨, 그 다음에 하다 씨, 이런 것도 있고, 앞제비 씨,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씨를 한번 정리하면, 어떤 것이라는 뭐, 이름 씨가 있었죠? 그 다음에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하다 씨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씨가 있고, 어떤 씨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씨랑 좀 비슷해 보이지만 또 다른 어찌 씨. 그 다음에 우리말에 없는 앞제비 씨. 그 다섯 가지만 알아두면 됩니다. 이름 씨, 하다 씨, 어떤 씨, 어찌 씨, 앞제비 씨. 방금 어떤 씨가 하는 일은 얘기해줬어요. 어떤 씨가 하는 일은 어떤 것을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비동사랑 합친 첫 번째 역할은 비동사랑 합쳐서 하다 씨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름 씨를 꾸며주기도 한다. 자, 그러면 여기에 어찌 씨는 무슨 씨 빼고 다 꾸며준다 했습니까? 어찌 씨 빼고 다 꾸며준다. 그럼 이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어요. 어찌 뭐뭐 하다. 매우 빠르게 달리다. 그러니까 달리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달린다. 그러면 달린다 라는 말을 꾸며줄 수 있는 말. 어찌 달린다. 어찌 달린다. 어찌 달린다. 그렇죠. 빠르게 달린다. 어찌 달린다. 느리게 달린다. 그러니까 빠르게, 느리게. 자, 빠르게 하고 빠른하고 뭐가 다른지 볼까요? 빠른은 무슨 시예요? 그렇죠. 어떤 시죠. 어떤 차? 빠른 차. 그렇죠. 근데 빠르니 우리말 뜻에, 우리말 뜻에서 빠르니 빠르게가 되면 어떤 시가 무슨 시 된 거다? 어찌 시 된 거다. 어찌 달린다? 빠르게 달린다. 자, 느리게 말고 뭐도 있습니까? 느린도 있죠. 느리는 무슨 시예요? 어떤 시죠. 근데 느린이라는 어떤 시가 어떤 차? 느린 차. 그렇죠. 얘는 어떤 시니까 차라는 이름 씨를 꾸며줄 수 있죠. 얘도 빠른 차, 느린 차. 그리고 또 어떻다도 되죠. 그 차는 느리다. 그 차는 빠르다. The car is fast. The car is slow. 이러면 하다 씨가 되는 거죠. 그렇죠? Fast car. 무슨 차? 빠른 차. Slow car. 어떤 차? 느린 차. 얘들은 어떤 시일 때는 이름 씨를 꾸며주거나 하다 씨가 됩니다. 근데 느리니 느리게가 되면 얘는 무슨 시 된 거고 어찌 시 된 거고 그러면 어찌 뭐 한다? 느리게 달린다. 어찌 뭐 한다? 빠르게 달린다. 그러니까 어찌 시는 이름 씨 빼고 다 꾸며줄 수 있다고 했죠? 아까 전에. 그러니까 어찌 시는 무슨 시 꾸며줄 수 있다? 첫 번째 무슨 시 꾸며줄 수 있다? 하다 씨를 꾸며줄 수가 있죠? 그러면 이름 씨 빼고 다 꾸며줄 수 있으니까 어찌 시가 하다 씨 꾸며줄 수 있다 그랬어. 그러면 어찌 씨가 무슨 씨도 꾸며줄 수 있어야 돼? 어떤 씨도 꾸며줄 수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빠른이란 말이 있다 치자. 빠른. 얘는 어떤 씨죠? 그러면 어찌 빠른 차 할까? 어찌 빠른 차? 그렇죠. 엄청 빠른 차.
매우 빠른 차, 정말 빠른 차. 이거 방금 봤던 really죠, really. Really fast car. 어찌 어떤 차? 정말 빠른 차. 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정말, 엄청, 매우, really였죠? really 어찌시였죠? 어찌시가 무슨 시도 꾸며줄 수 있어? 어찌시가 어떤 시도 꾸며줄 수 있죠? 됐습니까? 어찌 어떤 차? 정말 빠른 차.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또 어찌씨가 이름씨 빼고 다 꾸며줄 수 있다 그랬고, 아까 전에 어찌씨가 하다씨 꾸며주는 거 봤죠? 어찌 달린다, 빠르게 달린다. 어찌 달린다, 느리게 달린다. 어찌씨 하다씨 꾸며줄 수 있네. 두 번째, 어찌씨가 무슨 시도 꾸며줄 수 있네? 어떤 시도 꾸며줄 수 있대. 어찌 어떤 차? 정말 빠른 차. 어찌 어떤? 정말 빠른.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어찌씨는 또 뭐까지도 꾸며줄 수 있어야 되냐? 어찌씨는 어찌씨도 꾸며줄 수 있어야 되냐? 오케이. 그러면 정말, 엄청, 매우, 자, 이런 말이 있답시다. 오늘은 정말 춥다 이러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어찌 정말 춥다 그럴까? 매우 정말 춥다 할 수 있죠? 그렇죠? 오늘은 뭐? 진짜로 정말 춥다 할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런 말도 있겠습니다. 매우 고맙습니다. 어찌 고맙습니다? 그렇죠. 매우 고맙습니다. 그래서 얘 무슨 시고, 얘 어찌 시고, 얘는 하다 시죠. 이 어찌 시는 하다 시를 꾸며주고 있어요. 그러면 어찌 매우 고맙습니다. 어찌 매우 고맙습니다. 정말 매우 고맙습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어찌 뭐 한다고? 어찌 고맙고? 진짜 고맙습니다. 그래서 진짜 정말 진짜 매우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어찌시면 뭐까지도 꾸며줄 수 있다? 어찌시까지도 꾸며줄 수 있다. 하지만 어찌시는 이름시는 못 꾸며줘요. 빠르게 차. 됩니까? 그렇죠. 빠르게 차가 아니고 뭐라고 그래요? 빠른 차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왜 어찌씨하고 어떤씨는 같이 공부할까요?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같이 공부하면서 서로 비교하겠죠. 그럼 어찌씨하고 어떤씨의 공통점은 둘 다 뭐하기 전문? 둘 다 꾸며주기 전문가라는, 이걸 보고 나중에 뭐 수식어라는 뭐 거창한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법 수업이라고 했죠. 문법 수업에서 어찌씨하고 어떤씨의 공통점은 둘 다 뭐 해준다? 꾸며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꾸며준다. 근데 꾸며주는데, 꾸며줄 수 있는 녀석의 종류가 다르단 말입니다. 어떤씨는 이름씨를 꾸며주고, 어찌씨는 이름씨 빼고 다 꾸며주고. 어찌하다, 달린다, 먹는다. 먹는다란 말을, 먹는다는 무슨 시에서 먹는다? 무슨 시죠? 하다시죠? 그렇죠. 먹는다잖아. 그렇지. 그러면, 어떤 먹는다야, 어찌 먹는다야? 어찌 먹는다, 빠르게 먹는다, 많이 먹는다, 엄청 먹는다, 진짜 엄청 많이 먹는다, 어찌 먹는다고? 진짜 엄청 많이 먹는다. 됐습니까? 거울. 무슨 시죠? 이름 시죠? 거울을 꾸며주는 말. 어떤 거울? 큰 거울, 작은 거울, 깨끗한 거울, 더러운 거울, 비싼 거울. 방금 얘기했던 큰, 작은. 그렇죠? 뭐, 비싼. 깨끗한, 더러운, 전부 다 무슨 시야? 어떤 시죠? 그 다음, 어떤 시 가지고 이것도 만들 수 있죠? 그 거울은 정말로 어떻다? 내가 100만원 내야 돼.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쵸? 내가 100만원 내고 그 거울 사야 돼. 그럼 그 거울은 정말로 비싸다. 비싸니 비싸다가 될 수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어찌 시하고 어떤 시에 대해서 오늘 수업해 보고 있습니다. 네, 정리하면 어떤 시하고 어찌 시의 공통점 둘 다 뭐하기 전문가다? 꾸미기 전문가다? 수식어라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근데, 그렇다면 차이점은 뭐냐? 어떤 씨는 이름씨를 꾸며주거나 하다씨가 됩니다. 어찌씨는 이름씨 빼고 꾸며줍니다. 어찌 뭐뭐 하다, 어찌 어떤 날씨, 어찌 뭐뭐 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미니체크 해보겠습니다. I live in, 뭐 간단하죠. I live in a cold castle. 끊어 얘기했습니다. 내가 뭐 한다? 아이가
Live in the 어디에? In a cold castle. 그럼 이 속에 어떤 시를 찾아볼 거야? I live in a cold castle. 어떤 시가 있나요? 그렇죠. 누가 어떤 시입니까? 콜드죠. 콜드가 하는 역할은 하다시 된 건가요? 어떤 것을 하고 있나요? 끝? 어떤 것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것? 차가운 성. castle. 뜻은 성이죠. 무슨 시예요? 이런 시. 명사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얘가 하는 역할은 몇 번째 역할이다. 어떤 시가 하는 두 번째 역할이죠. 그러니까 어떤 성에 산다. 어떤 성에 산다. 추운 성에 산다. 차가운 성에 산다. 그 다음 이거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문장 해볼까요? Delicious boy, the food boy, the looks boy. 그러면 이거 가지고 만들어진 문장은 그렇죠. The food looks 그렇죠. The food looks delicious. The food looks delicious. 그러면 the food looks delicious에서 어떤 시가 있나요? 그렇죠. 누가 어떤 시죠? 그렇죠. Delicious가 어떤 시죠? 어찌 시 있나요? 없죠. 그렇죠. 그러면 이 Delicious가 하는 역할은 제일 먼저 설명한 1번 역할입니까? 2번 역할입니까? 그렇죠. 1번의 역할이죠. 이 looks 대신에 뭘 써도 거의 똑같은 뜻입니까? The food is delicious. 그 뜻이 거의 똑같죠. The food looks delicious 하면 그 음식은 어때 보인다? 맛있어 보인다고. The food is delicious 하면 그 음식은 그렇죠. 맛있다. 네. 맛있어 보여. 음식이 맛있어 보이길래 내가 먹어봤어. 먹어봤더니 진짜로 맛있어. 그러면 이제 얘 대신에 뭘 써도 돼? is를 써도 거의 뜻이 얼만큼 다르다? 요만큼 다르다. 선생님 여러분 하트 날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뜻이 요만큼 다르다. 그래서 얘는 몇 번째 역할? 어떤 시가 무슨 시 됐다? 하다 시가 된 역할이고. It looks delicious. 맛있어 보인다. 맛있어 보이길래 먹어봤더니 맛있더라.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이뭐 I 있고 뭐 hate garlic really가 있어. 근데 이거를 쪼물딱 해서 만들 수 있는 문장은 뭐였더라? 그렇죠. I really hate garlic 이런 문장이고. 그럼 여기서 또 시를 찾는 거죠. 그렇죠? 어떤 시가 있나요? 그렇죠. 어떤 시 없죠. 그렇죠? I는 나는이고 really는 어찌 정말로고 hate는 무슨 시예요? 하다시 싫어한다고. garlic은 무슨 뜻이니까? 그렇죠. 마늘이니까 이런 시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는 무슨 시밖에 없더라? 어찌 시밖에 없더라? 그러면 얘는 뭔가를 꾸며주겠죠. 그렇죠? 이 문장의 뜻이 뭡니까? 나는 정말로 마늘을 싫어한다 이런 뜻이죠. 그럼 정말로가 꾸며주는 말. 정말로 나는이야. 정말로 싫어한다야. 정말로 마늘이야. 정말로 싫어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시를 꾸며주겠다? 하다시를 꾸며주겠지. 이게 하다시 이렇게 꾸며준다는 거 이렇게 화살표를 해놓으면 나중에 복습할 때 도움이 됩니다. 어찌 싫어한다고? 정말로 싫어한다고. 진짜로 싫어한다고. 그러니까 얘는 하다시를 꾸며주는 어찌시죠. 자, 어찌시가 하다시를 꾸며주는지, 어떤 시를 꾸며주는지, 어찌시를 꾸며주는지 이걸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찌 싫어한다고? 정말로 싫어한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4번. That isn't가 보이고, luck 보이고, bad 보여. 그럼 이거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문장은 어떤 문장이 있겠고, that isn't bad luck. 그렇죠. That isn't bad luck. 그러면 여기에 어떤 시 있나요? 어떤 시 없습니까? That isn't bad luck. 없는 것 같다. 어. 그 다음에 어찌 시가 있나요? 있습니까? 누가 어찌 시죠? bad가 어찌 시다. 나 어찌 시다. 오케이. bad의 뜻이 뭐예요? 안 좋은. 안 좋은 이죠. 그렇죠? 좋지 않은 뭐 나쁜 이죠. 나쁜.
그렇죠? 나쁜 나쁜이란 말은 어찌입니까? 어떤입니까? 나쁜이 모르겠으면 나쁜이 들어간 말을 하나 만들어봐. 그렇죠? 나쁜 뭐할까? 나쁜 달리다. 그렇죠? 나쁜 아름다움. 나쁜 정말로. 나쁜 사람. 나쁜 자동차. 나쁜 냉장고. 나쁜 놈. 그렇죠? 사람, 놈, 냉장고. 무슨 시에 이름이? 이게 주 이름 시죠? 그럼 배드는 무슨 시겠어요? 어떤 시죠, 이거? 배드가 알고 봤더니 어떤 시예요? 그럼 어떤 시면 1번의 역할하는지 2번 역할하는지 따져봐야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1번 역할입니까? 2번 역할입니까? 1번 역할이다. 여기 합쳐서 나쁘다를 만들고 있죠, 그렇죠? 럭의 뜻은 뭐예요? 운. 그래서 어떤 운? 나쁜 운. 그래서 얘가 하는 역할은 몇 번? 2번의 역할입니다. 이름 씨를 꾸며줍니다. 그래서 저것은 뭐가, 어떤 뭐가 아니다. 저것은 나쁜 운이 아니다. 저것은 불운이 아니다. 어떤 것이 아니라고, 어떤 것이 아니라고, bad luck이 아니라고. 그래서 얘가 하는 역할은 뭐? luck을 꾸며주는 거. 하다시 된 게 아니고. 알겠습니까? 이 앞에 무슨 수학 공식처럼 비동사가 있으니까, 아, 이거는 어떻다 됐다. 이게 아닙니다. 됐습니까? 문장의 뜻이 저것은 어떤 럭이 아니다, 배드 럭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불운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수학 공식처럼 하면 안 돼요, 영어는. 됐습니까? 선생님이 자꾸 뜻으로 설명해 주겠습니다. 어떤 것이 아니라고, 배드 럭이 아니라고. 두 번째 역할하고 있죠. 됐습니까? 만약에 이런 문장이었다 치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You're bad. 뭔 뜻이에요? 넌 나쁘다 이 뜻이죠. 그러면 얘는 몇 번의 역할입니까? 1번의 역할인 거죠. 나쁜이 나쁘다 됐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게 아니고 You are bad가 아니고 You are a bad teacher 이런 뜻이죠. 여러분들이 나한테 이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럼 You're a bad teacher 이건 뭔 뜻이야? 당신은 나쁜 선생님입니다. 너 나쁜 셈이야.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보통 선생님 있는 데서 이렇게 얘기 안 하죠. 뒷담까지 하나.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죠. She is a bad teacher. 그래서 여러분 유광이 올라와서 선생님 바뀌는데, 어, 그 선생님 숙제 되게 많이 내주시는데 그러고 나서 뭐예요? She is a bad teacher. 그렇죠. 숙제 많이 내주네. 나처럼 숙제 많이 내주는 나쁜 셈이에요. 야, 비슷해 보이지만 여기에 비동사 있고 여기에 비동사 있는 건 you are bad나 she is a bad teacher나 공통점이지만 이 bad는 그녀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것이다 나쁜 bad teacher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bad하고 둘 다 비동사가 있는 건 똑같지만 얘는 어떤 teacher? bad teacher. 어떻다? bad하다. 자, 선생님 무슨 설명하고 있는지 알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그래서 5번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Is there 어쩌고저쩌고 얘기했네요. 자, Is there는 여러분들 많이 배웠어요. 그렇죠? There is하고는 좀 다르죠. There is 뒤에는 원점 물음표 원점이죠. There is의 뜻은 뭐뭐가 한 게 지금 있다죠. 그렇죠? 그럼 Is there의 뜻은 뭐뭐가 한 게 지금 있니? 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거 가지고 조물딱조물딱 해보니까 어떤 문장이 나왔어요? Is there a black cat? 그렇죠. Is there a black cat? 이겠죠 뭐. Is there a black cat? 하고 꼭 물음표 해야 되겠죠. 묻는 문장이니까. Is there a black cat?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어떤 시 있나요? 네. 있죠. 그렇죠. 누가 어떤 시죠? 그렇죠. 블랙이 어떤 시죠? 그럼 얘가 하는 일은 1번인지 2번인지 따져봐야 되겠고. 그렇죠? 그럼 이 문장의 뜻이 뭐예요? 검은 고양이가 있습니까? 라는 뜻이죠. 그럼 얘가 하는 일은 1번이에요? 2번이에요? 그렇죠. 어떤 cat? black cat. cat 뜻은 고양이고 무슨 시입니까?
이름 시죠. 그래서 어떤 시가 어떤 것을 만들었죠. 어떤 것? 검은 고양이라는 것. 어떤 고양이? 검은 고양이.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가지고 이런 문장을 만들었으면 더 cat is black을 만들었다. 똑같은 black을 썼죠. 그렇죠. 근데 the cat is black의 뜻은 그 고양이는 검다 이고 이번에 얘가 하는 역할은 2번의 역할이 아니고 몇 번의 역할? 1번의 역할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어떻다? 검다, 까맣다.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시하고 어찌 시에 대해서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정리하면 어찌 시, 어떤 시 모두 꾸며주기 전문가다. 그럼 뭐가 다르다? 어떤은 것을 만들거나 것이 어떻다를 만들어준다. 어떤 시가 하는 두 가지 역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찌 시는 것 빼고 다 꾸며준다. 어찌 하다도 되고 어찌 어떤도 되고 어찌 어찌도 된다. 어찌 어떤 날씨? 오늘 같은 날씨? 오늘 별로 안 춥지만 만약에 영하 15도가 시면 어찌 어떤 날씨? 엄청 추운 날씨. 어찌 추운? 엄청 추운. 정말 추운. 매우 추운. 귀 떨어져 나갈 듯이 추운. 귀 떨어져 나갈 듯이. 이것도 어찌 시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어찌 시는 또 하다 시를 꾸며줄 수 있다. 좀 먹는다. 어찌 먹는다? 많이 먹는다. 조금 먹는다. 빨리 먹는다. 느리게 먹는다. 천천히 먹는다. 됐습니까? 오케이. 또 어찌 시는 어찌 시까지도 꾸며줄 수 있다. 됐습니까? 어찌 어찌 고맙다고. 정말 많이 고마워. 됐습니까? 오케이.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했던 거 이거였는데요. 여기에 숙제도 마찬가지. 모르겠는 단어가 뭐가 있냐 일단 찾는 거였죠. 모르겠는 단어 뭐가 있던가요? 위터는 오 그렇죠. 위터는 모르겠더라. 위터는 위터는 브링도 몰랐었다. 또 어? 아 far 오? far 또 남은 게 없더라. 또 지금 딴 거 있나? 맞습니까? 그래서 브링의 또 추측한 건 뭐예요? 가져오다 소프트는 뭐야 추측한 거야? 추측했어? 추측한 건 지금 너무 정확한 거야. 또 돌아오던 사진도 사실은 사진 쓸 수 있을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타이틀은 In the park. 그렇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Where에 대한 In the park. The park는 이름이 what? The park만 있으면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런데 이름이 붙으니까 그런 뜻으로 바뀌니까 Where에 대한 대답이 바뀌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공원에서 공원에서 뭘 하나 봐요. 그렇습니다. 오케이,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I like to play with Bob. Play with Bob. In the park in the afternoon. In the park in the afternoon. Then I throw a stick. I throw a stick. Spot picks it up. Spot picks it up. Spot brings it back. Spot brings it back. Spot brings it back. Spot brings it back. I throw the stick again. I throw the stick again. Spot brings it back again. Spot brings it back again. I throw the stick very far. I throw the stick very far. Spot does not return. Spot does not return. I go to look for him. I go to look for him. Spot does not have the stick. Spot does not have the stick. But he meets a new friend. But he meets a new friend. Okay, 하다시만 다 표시해 보겠습니다. 하다시 중요하니까. Okay, 첫 줄은 한 문장이죠. 그래서 하다시가 뭐가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얘도 하다시였는데 얘 붙었으니까 더 이상 하다시가 아니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두 번째 줄은 두 문장이죠. 그렇죠? 그러면 하다시 몇 개 들어있겠어요? 두 개 들어있겠죠. 첫 문장에 하다시는 네. 들어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에 하다시는 네. 픽이죠. 근데 여기는 S가 안 붙어있고 여기는 S가 붙어있고 왜 그런지 여러분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일단 선생님 물어볼게요. 이 하다시에는 이 하다시에는 왜 S가 없을까? 근데 이 하다시는 왜 S가 붙었을까? 친구가 막 대답하고 싶죠 지금. 그다음에 한 문장이네요. 여기 하다시는 그렇죠. Bring이 하다시죠. 그다음에 I throw the stick again. 한 문장이니까 하다시 몇 개? 한 개죠. 그 하다시는 누구예요? 들어오죠. 근데 이 하다시에는 S가 또 안 붙었네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Spot brings it back again 이네요. 여기 하다시는 여기 하다시는 bring이죠. 이 하다시는 S가 붙어있는 거. 오케이. 그 다음 문장 I throw the stick very far 해서 하다시 throw. 그렇죠. 그리고 S가 안 붙어있죠. 왜 안 붙어있는지 알고 있으면 되죠. 그 다음에 Spot does not return. 그 다음 문장이네. 여기 하다시는 그렇죠. return 하다시죠. 어? 이번에 S가 안 붙어있네요. 여기에 S가 안 붙어있는 이유는 여기에 S가 안 붙어있는 이유하고 다릅니다. 그렇죠? 여기에 S가 안 붙어있는 이유는 여기에 S가 안 붙어있는 이유하고 달라요. 그 다음에 I go to look for him 있죠. 여기선 하다시 뭐? 네. Okay. look 하다시지만 to가 붙었으니까 하다시 아니고 얘가 하다시죠. 자, 그 다음 줄은 한 문장이지만 얘가 이어지고 있죠. 그렇죠. 이런 걸 보고 접속사라 합니다. 접속사가 있으니까 하다시 몇 개? 두 개죠. 그렇죠. 그러면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이렇게 나뉘죠. 그럼 앞부분에 하다시는 그렇죠. have가 하다시죠. 여기 s 안 붙어 있죠. 왜 안 붙어 있는지는 앞에 한번 나왔습니다. 여기에 S가 has가 아니고 have라 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원리에 있는 녀석하고 똑같은 이유로 has를 안 쓴 거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but 뒷부분에 하다시는 그렇죠. 자 그럼 끊어있기 다 한 거예요. 그렇죠. 일단은 전부 다 이렇게 끊기겠죠. 누가 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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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거 보겠습니다. 첫 문장부터 끊어있기. 누가 뭐 한답니까? I가 like 한대죠. 그쵸?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뭡니까? 그렇죠.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몇 가지죠. I가 like 한다. 무엇을 like 한대? To play with Spot. 자, 그러면 여기에 play with Spot하고 to play with Spot하고는 뜻이 달라지죠. play with Spot은 Spot과 함께 놀다죠. 그러면 to가 붙으면 몇 가지 뜻이 될 수 있는데? 네 가지. 그렇죠. 네 가지 뜻이 될 수 있는데 문장 속에 들어왔으니까 이 중에 하나겠죠? 그러면 to play with의 뜻은 노는 것. 놀기 위하여. 놀기 위한. 놀아서. 설명해서. 이 중에 이 뜻이죠. 나는 like 한다. 무엇을? to play with 반하는 것을.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보입니까? 그렇죠. where가 뭐지? 어디에서? in the park에서.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보입니까? 그렇죠. when이 보이죠. 언제? in the afternoon. 그러니까 아이가 like 합니다. 나 좋아해. 뭐 좋아한대? to play with fun, huh? in the park. 응? 어디서? in the park에서. 언제? in the afternoon. 자, 그 다음 문장. 누가 뭐 한다? 아이가? 들어오한다. 그럼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습니까? 아이가 들어오한다 그랬어요. 뭐, 어스틱 남았죠? 그렇죠. 무엇을이죠. 그렇죠. 무엇을? 어스틱을. 난 던집니다. 뭘 던지는데? 어스틱. 막대기 던지는 거죠. 맞습니까? 그 다음 스팟이 뭐한다? 픽스한다. 무엇을? 잇을. 어찌? 업. 자 픽업. 픽업도 통째로 한 덩어리에요. 원래 픽업 뭐하다? 주어들다 이 말이죠. 주어들다. 자 잇은 뭐 대신 온거죠? 그럼 잇은 뭐 대신 왔어요? 그렇죠. 앞에 나왔던 걸 다시 얘기하니까 어스틱이야? 더스틱이야? 그렇죠. 더스틱이죠. 스팟 픽스 더스틱 업. 할 걸 더 스틱 업 하면 길어지잖아. 그렇죠?
뭐 스틱 대신에 뭘 썼다? 이슬 썼다? 이런 걸 보고 대명사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다시 이 세 녀석을 비교하겠습니다. 왜 I like가 아니고 왜 I like죠? I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I draw. 왜 draws가 아니고 I draw다? I니까. 그렇죠. 근데 왜 왜는 spot speaks죠? I picks죠. spot 암만 길어봤자 수컷이면 he, 암컷이면 she. 근데 spot이란 이름인가? 암만 길어봤자 아무래도 뭘 것 같다? he니까 he pick it up이 아니고 he picks it up 한다고.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spot이 브링스한다. 무엇을 it을 어디로? bag으로. 그러니까 되가져온다. 다시 그것을 되가져옵니다. 이 입도 대신 온 거죠? 뭐 대신 왔어요? 어 스틱이야? 더 스틱이야?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그 막대기를 다시 가지고 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 S 붙어 있어야 되겠죠. 계속해서 스팟이 현재 하는 행동이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I가 뭐 한다? throw 한대죠. 그렇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뒤에? 무엇을이 보이죠? I가 들어간다. 무엇을? The stick.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어떻게? 그렇죠. 어떻게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시야 이거? 어찌 시. 그렇죠. 이 again의 뜻이 뭐예요? 다시죠. 다시. 그러면 다시라는 말은 어떤 가져온다야? 어찌 가져온다야? 어찌 가져온다? 다시 가져온다. 야, 어게는 무슨 시로써? 어찌 시로써? 어찌 시가 하는 일은 이름 씨 빼고 다 꾸며준다 그랬죠. 그러면 어찌 나는이야? 어찌 다시 나는이야? 다시 던진다야? 다시 그 막대기야? 뭐야? 다시 나는이야? 다시 던진다야? 다시 그 막대기야? 그렇죠. 뭔가 얘 어게는 어찌 시로써 무슨 시를 꾸며주고 있다? 하다 시를 꾸며주고 있고. 어찌 던진다? 다시 던진다. 아이 들어간다. 무엇을? 더 스틱을. 어떻게? 오케이. 어찌? 오케이. 됐습니다. 오케이. 시간이 다 되었네요. 이거 끊어 읽기만 하겠습니다. 누가 뭐 한다? 스팟이 brings 한다. 무엇을? it을. 어디로? back으로. 어찌? 다시. 됐습니다. 아, 오늘 이거 아무래도 다 못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통문장 시험은 못 치겠네요. 다음 시간에. 아유, 되게 좋아하네요. 나머지 애들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뭐, 초등 단어하고, 그 다음에 패턴 영어하고는 그대로 해주세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Yes.